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예전에 매직 트리 하우스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는 원서인데 이게 이제 번역서가 있어요. 번역서 제목은 마법의 시간 여행입니다. 네, 매직 트리 하우스 마법의 시간 여행. 출판사는 비룡서이고요. 오늘 구성한 도서는 총 63권이에요. 이렇게 글밥책이 있고요. 한이 정도 글밥이고요. 네, 이렇게 그래픽 노벨스도 있어요. 이건 현재에서는 글밥책만큼이나 굉장히 활발하게 읽히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뭐 사서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오히려 더 추천해서 읽는 책이 이런 그래픽 노블스예요. 보통 원서는 이렇게 페이퍼백으로 보는 추세인 것 같아요. 하드커버는 워낙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서는 이렇게 하드커버로만 나와 있습니다. 짱짱하고 관리하기 편하지만 또 때로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너무 다소 무겁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페이퍼백도 좋고 하드커버도 좋은데 아무튼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언급해드려요. 그래서 두께 차이를 살짝 보여드리면 이거는 원서예요. 굉장히 얇고 대략 65쪽 정도 있어요. 이건 번역서고 워낙 하드커버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두꺼운 감이 있죠. 종이 재질도 워낙 우리나라 책이 좋잖아요. 재질도 좋고 인쇄 그 느낌도 좋고 그래서 읽는 맛이 확실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은 뭐 여기저기 조금씩 달라지지만 내용 부분은 변함이 없다는 점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매직 트리 하우스 경우는 novel이잖아요. 그러니까 fiction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선 non-fiction적인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번역서에는 오히려 뒷부분에 non-fiction 부분, 그러니까 비문학 관련된 내용이 함께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권 같은 경우는 공룡에 대한 더 많은 사실, 그러면서 공룡은 얼마나 오래전에 살았을까 하면서 학습적인 부분이 함께 담겨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알았으면 하는 그런 키포인트 있잖아요. 그렇다고 매직 트리하우스 팩트 트래커를 다 읽기도 좀 애매하고 네, 그런 친구들에겐 번역서의 뒷부분 비문학까지 함께 담겨져 있으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렇게 글밥책은 총 63권 준비했고요. 책 안의 내용은 제가 항공샷 통해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냥 매직 트리하우스가 워낙 유명하고 제가 다른 영상 통해서 원서 관련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모든 친구들이 다 원서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아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이가 읽어야 되는 그 책이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꼭 읽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 이 책이 바로 마법의 시간 여행이었고 그래서 한글책 먼저 보고 그러니까 번역서 먼저 보고 나서 원서로 읽는다면 훨씬 더 좀 더 친근하게 덜 부담스럽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번역서 먼저 읽어가면서 같이 이제 조금씩 원서도 트라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짝꿍도서처럼 같이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모국어도 영어도 함께 살펴보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저희 가정에도 데리고 왔고 영상 통해 소개해드리면서 공구로도 진행해봅니다. 이 마법의 시간 여행이 워낙 긴 시리즈잖아요. 이런 긴 시리즈를 읽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어쨌든 에픽이잖아요. 이런저런 사건들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펼쳐지고 이 흐름을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사고력도 생기고 간접 경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인 잭이 굉장히 책을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어드마이어 할 수도 있고 되게 좋은 요소들이 많아서 메리 폼 어스본 책인 마법의 시간 여행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구 구성이나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놨고요. 이거는 지금 번역서예요. 네, 번역서인데 네, 비룡서 출판사에서 출간된 번역서인데 제가 영어 원서 역시 예전에 공구로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차후에 앵콜 공구로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아래 설명란에 일정 공유해드렸어요. 네, 공지 통해서 일정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매직 트리하우스의 번역서인 마법의 시간 여행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공구로 진행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